전하, 나라 놓지 못하겠느냐? 전하를 보이여라! 기네트라! 제가! 궁궐 문을 닫아라! 중전만마를 포위하라! 전하!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한 게요? 소신 약조를 지키지 못해 송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심장에 새겨놓아라. 이제 그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내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널 지킬 것이다. 전하의 곁을 지켜야 하는데. 제발 말을 아끼지요. 제가 죽으면 제 시신을 성문 밖에 내거십시오. 전하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죄인을 단죄하셨음을 보이시고 반한 백성의 마음을 달래십시오. 아니되요. 그리할 수 없소. 학사는 내게 죄인이 아니라 충신인데 어찌?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좋습니다.
문을 열게! 어명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길을 열어라! 물러서지 마라! 마지막 가는 길, 형님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관을 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궐문을 여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반란군들에게 범거의 여지를 주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념만 해주시면 제가 형님을 들쳐업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금호문에서 진평군과 신치수가 금군들과 대치 중이라 했지. 예전아, 그것은 어찌 학산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네. 도승지에 관을 내보내고자 하니 반나절 동안 상례를 지킬 수 있게 공격을 멈추십시오. 관을 내가지 못하게 하면 도승지의 시신을 골문 밖에 내걸어 내 올바르게 죄인을 처결했음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 되면 명분 없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니 조참에 들어와 내게 무례를 행한 진평군과 신치수에게 죄를 물어 죽인다 해도 누구도 몰아하지 못할 겁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상례? 대역죄인에게 무슨? 대비마마, 반신년의 답을 받아오지 않으면 저의 죽은 진평군의 목부터 치겠다 했습니다. 제발 죽은을 살려주십시오. 죄인의 시신을 내걸게 하여 괴란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 그리하겠다고 전해라. 이 길은 분명히 알겠다. 하선이는 그분과 다르다는 걸. 다르게 널 선택해놓고 너를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를 통해 깨닫는구나. 전하, 소진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하된 도리를 지켜 전하를 온전히 믿고 섬길 것이니 소신에 지난 불찰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자에도 함께 가겠느냐? 이제야 온전히 나으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자 하셔놓고 어찌 이리 가신 겁니까?
내 나으리의 원수를 갚으러 가야겠소. 나도 이러겠네. 관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걔 죽음이 될 게야. 호걸이 말이 맞네. 박선이 자네들의 희생을 원할 것 같은가?